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만날 때면 곧잘 놀라곤 합니다. 애써 찾아보지 않아도 문화적 차이점 등이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을 크게 놀래키는 것은 다름 아닌 냄새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타고난 유전자와 생활 양식 등으로 일정 수준의 퇴취를 풍기는데 한국인들에게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한국인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나쁜 냄새는 커녕 이따금 좋은 냄새가 난다고 증언합니다. 한국인들이 이렇다면 옆 나라에 사는 일본인들도 비슷하겠다고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일본인들을 만나고 보니 그 환상이 무참히 박살나버렸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과연 일본인들의 어떤 면을 보고 충격에 빠진 것일까요? 카펫이 진짜 깨끗해. 버스 손잡이에 기름기가 없어. 택시에서 냄새가 안 나. 땀 냄새도 없고 그 어떤 냄새도 나질 않아.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에서 방문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방문한 곳마다 청결하기 짝이 없어 놀라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듯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장소에서든 사람에게서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무척 놀라워합니다. 한국인들과 다른 아시아인들은 데오드란트를 안 써. 엄마는 한국인인데 데오드란트를 쓰지 않아.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나는 하프 한국인인데도 데오드란트가 필요해. 왜 한국인은 데오드란트가 필요 없는 걸까? 먹는 게 똑같은데? 해외 커뮤니티에 서양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를 둔 자녀가 올린 질문 글입니다. 글쓴이의 말대로 외국인들에게는 데오드란트가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데요. 한국에서는 몸 냄새가 나는 사람이 그만큼 드물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부분을 매우 신기하게 여기죠. 한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는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4명의 외국인이 보고 느낀 한국인만의 특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은 패션이나 말투, 카페에서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습관 등을 언급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부러운 게 땀이 나도 아무 냄새가 안 난다. 한국인들은 체취가 정말 없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남녀할 것 없이 체취가 강하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냄새가 안 난다. 냄새에 시달리지 않아서 여기에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라는 둥소감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한국인인데 냄새가 전혀 안 나서 데오드란트를 쓸 필요가 없다 등의 경험담이나 왜 한국인은 냄새가 안 나냐 하는 의문점이 자주 떠오릅니다. 냄새와 관련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른바 ABC 수송체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유전자는 G 유전자, A 유전자로 나뉘는데 G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몸 냄새가 많이 나고 A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냄새가 덜 나게 되는데요.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은 이를 토대삼아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G 유전자는 주로 아프리카나 유럽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A 유전자는 동아시아인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양인들은 G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동아시아인들은 A 유전자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한국인은 G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권인 일본, 중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결과인데요. G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AA 타입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한국인이 가장 높았죠. 심지어 대구에 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AA 타입 유전자 비율은 무려 100%로 나타났습니다. 유독 한국인만이 G 유전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체취가 가장 덜 나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타고나기를 냄새가 나지 않게 타고난 한국인들은 위생관념에도 철저한데요. 외출 후에는 집에 돌아와 옷을 세탁하거나 바꿔 입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하는 게 바로 한국인들이죠. 한국인 2명 중 1명은 매일 1회 이상 집 청소를 하죠. 생활가전기업 일렉트로룩스, 다이슨 등이 3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청소에 신경을 쓰고 먼지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국가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일부 서구권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묶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막연하게 일본인들도 꼭 한국인들처럼 냄새가 안 나고 청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목욕 문화가 발달했으며 거리가 청결한 만큼 한국인들보다 더 깨끗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을 겪어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들은 입냄새가 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구강 보호 컨소시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1 외국인의 무려 72%가 일본인의 구취에 실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인데요. 또한 당신은 일본인이 구강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묻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72%에 달했습니다. 태국 등에서도 일본인의 인상은 이라는 설문을 실시한 바 있는데 넘버원이 바로 입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일본인이 그렇게 입냄새가 많이 나? 하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인은 입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진짜입니다. 일본인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적 있다는 한 네티즌의 경험담에 의하면 일본인과 대화할 때면 역시 일본 사람은 입냄새가 심한 사람이 많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 만난 치과 의사가 일본인은 충치 치료를 해도 입냄새가 강하느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일본인 남자와 사귀는 여자는 남자친구를 좋아하지만 입맞춤은 하기 싫다라고 증언했을 정도인데요. 일본인들도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국가 차원에서 캠페인을 만들어 송출하기에 이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니 외국인들에게 이미지가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입냄새 관리를 잘하라고 이른 것입니다.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심한 구취의 주된 원인으로는 일본인 특유의 치열 문제, 스케일링이 보편화되지 않은 분위기, 그리고 흡연에 관대한 문화 등이 꼽힙니다. 일본의 가정에서 남편은 84%가, 아내는 59%가 구취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혼 여성 84%가 남편에게서 구취가 난다고 하고 있고, 기혼 남성 59%는 아내의 입에서 냄새가 풍긴다라고 서로를 불쾌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기혼 남녀뿐만 아니라 커플들도 상대의 구취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사람들끼리 불편해하는 모습이 참 묘한데요. 여기에 더해 청결한 이미지를 가장해온 일본인들에게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특이한 목욕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이에 대해 조명하면서 국내외에서 소소하게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일본 아이돌 유닛 스피치즈 멤버인 키타미 나오미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도 아버지, 오빠와 함께 목욕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방송에서는 실제로 그가 남자들과 함께 목욕하는 영상을 내보내 충격을 배가시켰죠.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것은 그보다도 일본 가정에서 욕조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 가정에서는 욕조에 한번 물을 받으면 가족들이 돌아가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들이 보통 가장부터 순서대로 그 물에 몸을 담깁니다. 심지어 욕조에 받은 따뜻한 물은 며칠씩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로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욕조를 사용한 사람의 노폐물이 남아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인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몸을 청결히 하는 예의범절 속에 살아왔습니다. 조상의 제사나 불공을 드릴 때면 반드시 목욕재계를 했죠. 신라시대는 목욕재계를 계율로 삼는 불교가 전해지면서 목욕이 습관화되었으며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죄수에게 목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부응하면서 우리 민족의 목욕 문화는 더욱 성행했던 것이죠. 통일신라시대의 목욕 문화는 고려시대 서민들의 생활 양식으로 전승되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술의 수단이었던 목욕이 고려시대부터 질병치료 및 예방의학의 개념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유교사상을 중시하는 종교적 환경의 변화로 목욕 문화가 변화했습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녀의 혼욕과 알몸 노출 목욕을 불온한 행위로 간주하여 황실 사람들이나 양반들은 목욕 전용 옷까지 따로 걸치고 전신욕을 했다고 하죠. 이때부터 집에서 옷을 입은 채 겨우 함지박과 대야를 이용한 수준의 부분 목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목욕 풍속은 성문화를 대폐시하는 유교 사상이긴 하지만 청결을 중시하여 부분 목욕 문화가 발달했죠. 날 때부터 냄새가 나지 않는 민족이 유서 깊은 목욕 문화를 간직해온 덕에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매일 1회 이상 샤워하고 매일 머리를 감고 식후 3번 꼭 양치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외국인들이 놀라는 점이라는 게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놀라운 점인 것 같은데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위생 교육을 잘 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깔끔한 민족이라는 타이틀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잘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